미스터 마켓. 네. 지금 당장 교보문고. 저자가 또 나와 계시네. 아이고 저자 우리 네. 염승원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염작가. 반갑습니다. 네. 염작가, 염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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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염 차장님. 자, 오늘 시간이 조금 앞에 그 배 이야기 좀 듣느라고요. 조금 네. 늦었습니다. 일단 뭐 그냥 간단하게 다 돼서 그냥 예. 일정부터 살짝 한번 보고 예, 장 보고 시장, 예, 보고 예.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로 뭐 예정이 돼 있는데 그 5G 장비지 요새 좋잖아요. 그래서 예. 좋아요? 오늘 미국 5G 주파수 경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2월 8일 날. 예.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이제 주파수 경매 한번 하고 나서 그때 이제 9월에 버라이즌이 삼성전자에 8조 원짜리 선물 하나 던져줬거든요. 네. 그때 대규모 수주 한번 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만약에 주파수 경매 끝나면 네. 보통 한두 달 후에 이게 발주가 나가요. 나가니까 내년 초에 또 통신 장비 뭔가 희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제 보니까 뭐 화웨이 이슈 때문에 올랐다고도 하는데. 네. 근데 이런 이벤트가 좀 이제 나오고 있어서 5G 장비주들 아하. 사실 개인 투자분들 정말 한두 달 정말 울상이셨잖아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하. 실적도 안 좋고. 근데 좀 이제는 희망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뭔가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있어서. 네. 네. 혹시 뭐 가지고 계신 아니 우리 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분들 네. 좋은 소식일까 네. 싶어서 아유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뉴스 고맙습니다.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 발표가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뉴스 뭐 아까 아침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하고 네. 포스코케미칼은 이제 유상증자 오늘 좀 권리락이 있어서 네. 주주분들은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오늘 10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도입 계획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뭐 수급을 하겠다. 네. 그걸 발표한다고 하니까 뭐 10시 반에 한번 그 뉴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용 좀 잠깐 보니까 뭐 웬만한 기업들은 다 확보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뭐 모더나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네. 뭐 화이자도 있고 네. 한 6개 업체랑 이미 좀 백신을 좀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실제 이제 그런 게 확인이 좀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조선 애널리스트 좀 오셔서 좀 좋은 말씀하셨는데 대우조선해양이 LNG 연료 추진선 그게 이제 건조 의향서를 좀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일종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본계약 뭐 체결한다고 하니까 조선주도 아무튼 뭐 일단 요즘에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수주가 좀 잘 나오고 있어서 네 예, 그런 내용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장이 네. 시작된 9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좀 하락 출발하겠네요. 2740포인트 이제 계속 아침마다 좀 상승 출발했는데 오늘은 일단 코스피가 약간 하락세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만 좀 달리면 안 될까요? 아 근데 달리는 건 아 지수 오르는 건 좋은데 네. 이게 너무 쏠려가지고요. 종목들이 아, 하긴, 어제도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거든요. 예, 예. 하긴 뭐 예. 지수 올라봐요. 뭐. 근데 오늘은 좀 바뀔지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일단 삼성 이런 사상 최고가 처음 본다는데. 네? 이런 사상 최고가를 처음 이런 사상 최고가요. 왜요? 예? 이런 사상 아 사상 최고 됐는데 내 거는 별로 없는. 예. 아니 자기가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게 체감 지수랑 실제 예. 지수랑 좀 따로 놀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아.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예. 삼성바이오.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해피한데 아, 이게 없으면 진짜 정말 좀 우울하죠. 아니 사실 며칠 동안은 그냥 거의 실제로 삼성 반도체와 셀트리온이 예, 셀트리온, 나뉘었지 계속. 예, 셀트리온이 특히 셀트리온. 예. 예.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네. 삼성전자도 빠지고 네. 셀트리온도 모처럼 좀 하락하는데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좀 이격 조정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오늘 한미약품이 좀 강한데 아무래도 한미약품도 백신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공장 생산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좀 3% 올랐고 포스코케미칼은 이제 권리락 때문에 네. 오늘 이제 가격 조정 되면서 오히려 좀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 LG전자가 휴대폰 사업부 ODM으로 좀 넘긴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부 그래요? 좀 조정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 자체 생산보다 그냥 인력, 그러니까 이 구조조정 좀 해가지고 네. 아예 그냥 안 만드는 쪽으로 거의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브랜드는 나오는데 네. ODM으로 이제 다른 회사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이름은 아니, 나는 그 나는 그렇게 할 바에는 네. 아예 저기 회도난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깔끔하게. 근데 이게 쉽게 포기 못하더라고요. 자체도 안 팔리는데 ODM 하면 팔리나? 아니 이제 근데 리스크를 좀 줄이려는 의도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캐드도 하나 쭉 갖고 있는 게 LG 전자 폰 써봤어? 저요 써봤죠. 나도 한번 써봤거든. 딱 한 번. 네. 어떠셨어요? 아니 나는 괜찮았어. 나는 그래? 나는 나쁘지 않았는데 네. 사람들이 이렇게 펼쳐봐 이거 뭐 어디 거야 이거? 뭐 LG 거냐? 그 내가 뭐 요즘 힘들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LG가 네. 좀 이게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좀 마케팅도 잘못했던 게. 네. 그러니까 삼성, 애플하고 LG가 같은 프리미엄급이잖아요. 네. 사람들 인식은 그냥 중저가로 인식을 해버려요. LG 폰 자체를. 맞아요. 그러니까 고가 폰이라고 인식을 안 해요. 근데 네네. 가격은 고가 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은 고가 폰인데 그 가격에 사는 사람이 네. 없어요. 네. 뭐. 그 인식 자체가 그렇게 네. 이미 고정화 돼버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오늘은 뭐 그 뉴스 때문인지 한 3% 일단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 뭐 강원랜드, KB금융 이쪽 좀 빠지고 있고 이제 콘택트 기업도 좀 빠지고 있고요.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빠졌네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도주가 좀 빠져요. 오늘 보니까 삼성바이오, 셀트리온도 2% 3% 지금 좀 급락하고 있어서 약간 좀 시장의 색깔이 좀 소외주가 좀 갈지 아니면 주도주가 뭐 일단 당분간 계속 조정 받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외 쪽에서는 오늘 뭐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이게 신발 관련주인데 오늘 한 2% 정도 올랐고요. 신발이요? 그 아디다스 OEM사. 아, OEM. 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해요? 예, 네, 의류 영업 무역의 의류. 공장은 네. 밖에 있겠지. 저기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나 네, 뭐 베트남이나 네. 인도네시아 이런 데 있고 수주 받아서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갭 같은 건 안 만들거든요, 자기네가. 네. 다 여기.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 한국 업체들이 대만하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 아, 나이키는 아예 공장이 아예 없어요. 네. 나이키요? 예. 네. 아, 나이키 그러면... 자체 아~ 공장이. 나이키는 네. 디자인 회사예요, 사실은. 아~ 맞습니다. 네. 디자인하고 유통 혁신을 하는 회사지. 애플하고 비슷하죠, 뭐 애플처럼. 예. 자, 그리고 코스닥 쪽은 오늘 그 헬릭스미스가 좀 오랜만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시젠도 최근에 급락했었는데 네. 요새 진단 키트가 오늘 좀 좋습니다. 한 4% 이상 급등했고. 네. 그다음에 좀 최근에 빠졌던 게 2차 전지 섹터 좀 안 좋았는데 첨보 뭐 동진세미켐 에코프로비엠. 요게 반도체 소부장하고 2차 전지가 사실 그 코스피 대장주들 갈 때 완전히 왕따당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오늘은 지수 빠져도 개인 투자자분들께 분위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분위기 자체는 오히려 왜냐하면 너무 주도주들만 갔잖아요. 몇 종목만. 근데 그쪽이 좀 급락해 버리니까 방금 말씀드린 소외주가 좀 움직여 버리고 있어요. 약간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좀 시작된 뭔가, 건가요? 예. 그러면 정프로 복귀, 정프로 회복의 기간이 시작된 예. 건가요? 약간 지금 오전 분위기는 좀 그러고 있습니다. 하자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11포인트 2,733. 그다음 코스닥은 927 강보합 정도. 근데 코스피는 어쨌든 이제 대형 기업들 다 빠지면서 예, 약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어제 뭐 거의 1조 샀는데 오늘 한 660억 오늘도 사고 있고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개인 투자분들 지금 12월 달에 오히려 뭐 팔지 않을까 싶었잖아요. 뭐 대주주 때문에. 아, 근데 엄청 또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사고 있고 외국인이 좀 어제 오랜만에 팔았어요. 어제 팔고 오늘도 좀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대형주 지금 빠지는 이유는 아무리 봐도 좀 그 외국인들의 좀 순매도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오늘 이게 등락률로 업종별로 봐도 소형주는 오르거든요. 소형주 0.04% 그러네요. 오르는데 네. 대형주가 0.5% 빠지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약간 싫진 않은 그런 좀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미디어 업종이 좀 괜찮고요. 미디어 그다음에 2차 전지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쪽도 좀 섹터가 SDI 네. 이런 거 괜찮아요. 네, 다 좋습니다. 최근에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좀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 그다음에 2차 전지 장비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관련주 또 코로나19 근데 뭐 최근에 좀 가장 부진했던 게 진단 키트 쪽인데 네. 그쪽도 오랜만에 좀 올라가고 의외로 오늘 또 여행 업종도 좀 좋습니다. 분위기가 한 3% 특별한 뭐 이벤트는 없는 것 같은데 여행도 좋고 카메라 모듈도 지금 뭐 일부 좀 종목도 올라가는데 애플이 아무래도 아까도 뉴스 보니까 폴디드 좀 네. 그게 삼성이 하는 건데 아마 그거 2020년 거의 채택 확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좀 기사 잠깐 나왔는데 그래서 그쪽 관련 기업들이 좀 강하고 반대로 좀 빠지는 쪽은 오늘 골판지 회사들 좀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사, 해운, 그다음에 어제부터 좀 자동차 업종은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콜은 사실 큰 영향 없는데 네. 요새 나오는 얘기가 환율 너무 빠지니까 아무래도 좀 수익성이 좀 타격받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감이 있어서 좀 빠지고, 조선주도 수준은 나왔는데 뭐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서 단기간에 예, 조선주도 좀 빠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약간 조정받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오늘은 기존의 시장 이끌던 아주 네. 극심하게 쏠렸던 시총 상위주가 좀 빠지고 주변주로 약간은 좀 확산되는 그런 좀 분위기로 일단 오전장은 예, 약간은 좀 전개되는 예. 그래서 오늘 보면 코스닥 상승 종목이 더 많아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소폭이나마 상승세예요, 사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좀 며칠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너무 쏠려 있어가지고. 네네. 예. 그래서 또 아무래도 내일 모레 또 옵션 만기니까 보통 만기 때 대형주가 조금 약간 흔들리잖아요. 아, 조정 받아야죠.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예, 중소형주로 네. 조금 소형주로 그러네요. 약간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었던 종목들이 지금 플러스 권역으로 탁 예. 확실히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너무 쏠렸어요, 사실. 에, 네, 너무 쏠렸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 코스피 10개 종목이 시총의 49%라고 하니까 에이, 이게 너무 쏠린 게 한 거죠, 사실. 네. 열 종목이 어제 또 갈아탄 거 아니? 이게 대형주인가? 아무래도 아니, 집요하게 대형주 물어보더만 어제 그제 달리는 말이 이제 올라타야 되나? 달리는 말이 약간 쉬어갈 때 올라타야 되는데 네. 너무 고속주행할 때 아니 달리는 말에 잘못 올라타니까 여지탕 걸리죠. 네. 자, 오늘 이슈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이제 뉴스 보니까 뭐 계속 요새 비투 얘기 많이 나오던데 네. 20대 사실 20대 분들 비투하는 거를 너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좀 너무 과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빚까지 끌어다 투자하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은 이생망. 그러니까 이번 생에선 망했다. 포기. 네, 포기했다 이거고. 그러니까 집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뭐 심정은 이해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20대의 절반가량이 뭐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조사를 해보니까 6일 그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이거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네. 올해 9월 15일까지 20대 투자자들 신규 개설 증권 계좌가 315만 개라고 합니다. 20대 인구가 680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명이 두 개 틀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뭐 그냥 안 했다고 생각을 한 명이 하나라고 생각해도 네. 뭐 절반이니까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텄고 올해 절반에 가까운 이제 46%가 어쨌든 주식시장에 새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실제 돈을 버는 20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을 고려하면 정말 30대가 많이 증가한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충분히 자기 소득들이 있으니까 네. 20대는 사실상 돈을 벌기 어려운 세대인데 많이 뛰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좀 너무 절박한 거 아니냐 20대들이. 뭐 일단 주식이라도 안 하면 나중에 뒤처질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 세대 분들은 다 뭐 20대나 30대 때 다 그냥 예금했잖아요, 사실상. 예금해서 집 사고 그랬던 세대인데 지금 뭐 그게 상대적으로 뭐 불가능해져 버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축이 애국이라고 네. 포스터 붙여져 있어요. 맞아요. 네. 연말에 이렇게 포스터 내라 그러면 네. 저축의 생활화. 네. 저축만이 맞습니다. 살 길이다. 통장 몇 개 있냐가 그 사람이 성실성을 아, 그대로 보여줘. 아, 통장에 거기 보면 2천 원, 3천 원 드는 거 쫙 해가지고 막 네, 보면 막 저축왕 보면 막 통장만 한 5, 6십 개 있는. 맞습니다. 아, 그것도 사실 그거 다 비용인데. 네. 근데 어쨌든 20대들이 뭐 주식 투자로 나서고 있는데 지금 9월 기준에 그 이제 30대 미만 천년층의 그 신용 융자 잔고가 네. 이게 4,178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건 아니죠. 지난 연말에 1,600억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이 지금 증가한 상태라 좀 우려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안 되는 상황에서 2,554억이 증가를 했고 이게 이제 전체 연령층의 증가폭에 비해서도 두 배나 육박한다고 합니다. 전체 지금 신용 잔고가 얼마나 되죠? 지금 18조 원 정도 되죠. 그 퍼센테이지로 얼마죠, 그게? 그러면 4천억이면은 그렇게 네. 아주 뭐 엄청난 건 아니 잘 안 될 정도죠. 네. 그러니까 이 증가율이라는 것보다도 네. 사실은 그 절대 규모를 좀 봐야 될 부분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올해 많이 늘어났는데 저는 사실 예전에 그저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도 B2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솔직히 나쁘다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얼마나 좀 절박하면. 그리고 금리 얘기를 좀 해줬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사실 주식 투자 지금 기대 수익률이 우리가 퍼의 역수로 계산을 하면 PER 한 12배 하면 8%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한 2, 3% 신용 대출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주식 투자하면 수익률이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B2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장이 좀 급락을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진이 있죠. 빚을 내서 투자라는 걸 권하면 안 돼요. 네. 권하면 안 되는데 그 기성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제 고성장이나 고금리를 향유했던 시잖아요. 그때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는데 이분들은 전혀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분들이 잘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죠?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무조건 야 니네 투자하면 큰일 난대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도 참 네. 네, 맞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뭔가 이 대출을 꼭 이 빚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딱 생각하면 아, 네. 뭔가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좀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건전한 대출도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물론 제가 그걸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자 그러면 20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 네. 있었고요. 또 뭐 있나요? 그리고 아니 이거는 너무 길어서 내일 해야 되겠네요. 다른 거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 중에 한두 개 말씀드리면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SK증권의 이호성 연구원님이 쓰신 이제 자료인데. 제목은 알파헌터의 존재감이라고 알파헌터가 이제 수익을 쫓는 그러니까 사냥꾼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이제 추구하는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뜻하는 용어인데 일단 이제 워낙 제가 이제 이호석 그 애널리스트를 그래도 저는 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예전에 10월 달에 장 정말 안 좋을 때 정말 나 홀로 장 간다고 외친 분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서 그랬잖아요. 네, 진짜 간다고. 그래도 성장 그래도 성장이라고. 네, 근데 어쨌든 그 의견대로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좀 잘 맞추셨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요새 보고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PBR이 그 과거 10년 동안 코스피가 1.1배에서 1.3배 정도 사이에서 머물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현재 이제 내년 그러니까 현재까지 좀 봤을 때 1.14배 정도 수준이니까 네. 1.3배까지는 좀 갈 확률은 높다. 1.3배 정도 계산을 하면 적어도 지수가 한 3,200, 2,300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뭐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비싸다 할 정도는 아니다. 과거랑 좀 비교해봤을 때 그리고 여전히 그 SK증권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경제는 회복되는데 과열은 없다. 그래서 좀 경기가 과열되는 거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재정정책이 시작되면 통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성은 계속 증가한다. 다만 이게 금리가 튈 수 있다는 부담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체크는 해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들이 이제는 좀 위험해도 아까 이제 20대 분들이 왜 주식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지 위험하지만 네.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높은 수익률을 찾는 알파헌터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졌다. 이게 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만든 배경이 예전에는 정보를 뭐 여기 나오셔가지고 뭐 펀드 매니저분도 나오시고 그러니까 뭐 유명한 애널리스트분 나오셔가지고 그냥 세미나 하듯이 다 알려드리잖아요. 사실상 정보들을 네. 아까 무료로. 그 김현 팀장이 한 게 네.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 앞에서 하는 것만큼 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거를 개인 투자가 뭐 어떻게 받아볼 방법이 없었잖아요. 네. 딱 막혀 있었고. 뭐 아니면 뭐 VIP 고객 외에는 사실상 공유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게 핀테크나 유튜브 같은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접근이 너무나 쉬워졌죠. 그러니까 이런 알파헌터 분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가 이제 뭐 이호성 연구원님 쓰신 건데 유튜브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는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렇게 좀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콘텐츠들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장 접근 또 주식으로의 그 위험 자산으로의 선호 현상이 네. 더 가속화되고 이런 네.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더 주식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위험을 좀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위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네. 이런 현상들은 좀 주식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일단 보고서에서 한번 언급은 해주셨습니다. 네. 이완구님이 포스코 케미컬 오르고 있는데 왜 손익이 마이너스로 나오는지 궁금하시다는데. 권리락 때문이에요. 유상증자. 그렇죠. 유상증자 때문인 거죠. 유상증자 내가 받는 만큼 그 네. 가격 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상자 청약을 하실 때 네. 다시 이제 청약하시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오히려 어떻게 수익 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상. 그 청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약 안 하고 그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신주인수권을 받아요. 네. 그 전에. 그래서 신주인수권을 받고
내가 만약에 그거를 그 증권사 뭐 HTS, MTS로 팔아버려도 돼요. 네. 그 신주 인수권만. 네. 그렇죠. 팔면은 이제 청약은 못해요. 권리만 파는 거죠. 네. 권리만 파는 거고 만약에 네. 내가 그거를 그냥 갖고 있으면. 청약을 할 거면 갖고 있다가 청약하면 되는데 네. 이도저도 아무것도 청약까지 안 해버렸어요. 그럼 그냥 그거는 날아가는 겁니다. 주가만 빠지고. 네. 그냥 본인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아, 진짜 그거를 증권회사 이제 지점에 거래해서 네. 뭐 예를 들면 염승환 차장님처럼 뭐 이렇게 잘 케어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면 그분이 해결해 주는데 대부분 요즘 MTS 모바일로 하니까 네네. 물론 통보는 와요. 예, 문자 같은 걸로 해요. 근데 문자가 뭐 예. 스팸이 워낙 많으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본인들이 하는 거는. 그래서 공시를 네. 자기 포트폴리오의 공시는 꼬박꼬박 하루 예. 매일 하루에 본다고 예. 그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일정 같은 거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네. 꼭 주주분들은 그런 거 괜히 또 잊고 있다가 본인 손해예요. 사실 그거 못하면 네네.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꼭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SK 어제 이제 그 노근창 연구원님도 나오셔서 뭐 반도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176단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어제 좀 나왔고요.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176단 판매 완료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낸드 적층수가 이제 증가하는 경쟁이 펼쳐지는데 삼성증권에서 이제 한 보고서가 좀 그런 걸 좀 비교해서 나온 자료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하이닉스가 일단은 그 이제 개발을 좀 완료했고. 그 128단 개발 이후에 지금 1년도 되지 않아서 좀 기대보다 좀 빠르게 개발에 성공했다. 그래서 아마 애플의 내년 상반기에 납품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했고 네. 마이크론은 이미 판매를 했는데 마이크론은 좀 평가절하를 했더라고요. 양산력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은 아직은 좀 검증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판매한 것까지는 좋은데 네. 마이크론이 좀 너무 서두른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마이크론은 좀 더 검증해봐야 될 것 같고 삼성은 그럼 뭐 하고 있냐? 삼성은 내년 7월경에 아마 양산할 것 같다고 합니다. 176단은 좀 네. 약간 늦긴 늦는데 삼성전자는 뭐 일단은 늦긴 늦었지만 아직까지는 손익계산서로 보면 압도적으로 경쟁사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이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128단을 그 싱글 스택 한 번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하면 공정 하나잖아요. 네, 네. 하이닉스는 96단 할 때도 두 번 뚫어야 돼요. 그래서 비용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정도 기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삼성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고 나중에 200단 이상으로 간다고 하는데 네. 200단 이상으로 가면 삼성은 128단을 한 번으로 뚫었으니까 200단 넘어도 두 번이면 끝나거든요. 네. 하이닉스는 세 번 뚫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네네. 지금 기술력으로 그래서 이 원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삼성은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삼성에 이게 뭐 176단 늦어졌다고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좀 YMTC라는 회사가 있어요. 양치 메모리. 근데 중국도 뭐 요즘에 반도체 회사도 막 부도나고 이래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은 있는데 근데 이 회사는 조금 주목은 해야 된다고 썼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64단 4만 장밖에 양산 못해서 아직은 별거 아닌데 네. 이게 지금 내년 말까지 10만 장 캐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직은 뭐 양산력을 완벽하게 검증을 못했지만 1년 내로 지금 이제 뭐 2015년도부터 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네. 예전에 이제 그 이 개발 시점 차이가 5년 정도 벌어졌는데 최근에 1년 내로 격차를 많이 좁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 회사 중에 양쯔 메모리는 내년에 한번 내년 말 정도엔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아직은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은 다 나왔을까요? 네 오늘은 네. 뭐 네, 나머지는 내일 뭐 좀 아쉬운가 봐요. 아닙니다. 네 항상 우리 함께 해주시는 우리 염승환 차장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나기 전에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아, 우리 박재용 차장 박재용 차장이 있는 여기가 이제 유튜브 특집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뱅키스 유튜브 채널 가시면요. 이 비대면 리서치 컨퍼런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 뱅키스 채널 가서 시청하시면 2021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핀테크 인터넷 금융에다가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진단 키트를 한다니까. 아유, 진짜 관심 있는 종목들을 네. 오늘 많이 하시네. 9시 10분부터 지금 10시 10분까지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혹시 뭐 시간 괜찮으신 분들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